인천의 한 중학교에 조리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은 국과 찌개, 볶음 등 조리사들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단순 업무가 줄고 화상 등 산업재해 위험도 줄어 조리사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급식 준비로 분주한 학교 급식실. 식단에 들어갈 바삭바삭한 치킨을 튀겨내기 바쁩니다. 고온의 기름에 치킨을 튀겨내고 탁탁 털어낸 후 꺼냅니다. 대량의 볶음밥은 일정한 속도에 맞춰 볶아주는 건 기본. 정해진 시간에 재료를 투입하는 등 모든 과정을 조리하는 건 다름 아닌 로봇입니다. 인화여자중학교엔 지난 9월부터 조리 로봇 두 대가 투입된 이후 조리사들의 업무 강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 뭐 5, 60kg까지 저희가 이게 삽질을 해가면서 볶는데 저 교반기가 돌아가면서 볶아주니까 저희 어깨 그런 데가 덜 아프고. 930인분에 달하는 급식을 매일매일 조리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에선 로봇 덕에 음식을 젓거나 조려야 하는 단순 업무가 줄었습니다. 특히 조리사들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조리흄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불 바로 앞에서 튀기기 때문에 2시간 이상 튀기다 보니까 워낙 뜨겁고 열기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눈도 굉장히 매캐하고 그런 점이 애로점이 있었는데 일정 거리 멀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일단 개선이 되었고. 로봇은 튀김과 볶음뿐만 아니라 국이나 찌개 조리도 조리사 대신 수행합니다. 이건 급식 로봇이 조리사들을 도와 만든 음식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봤는데요. 여느 급식과 같이 맛이 훌륭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선 조리 로봇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엔 3개 학교에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실제 조리 실무사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또 조리 흉과 안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로봇과 인간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 또한 이와 더불어 급식실에 대한 환경 개선 일환으로 내년 280개 학교에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